제주자치도에 따르면 27일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0명, 누적 확진자는 23만 8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20살 미만은 12명, 20살에서 59살은 42명, 60살 이상은 6명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환자는 590여 명, 위중증 환자는 2명이고 신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누적 사망자는 1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제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평균 102명으로 전주 대비 113명 감소했습니다. 지난 1일 무사증 재개 이후 처음으로 제주를 찾은 몽골 관광객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의료 웰니스 여행 상품을 통해 전 세계로 제주를 찾은 몽골 관광객 120여 명 가운데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입국 첫날 유전자 증폭을 받고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도내 모 숙소에서 28일 0시까지 자부담 격리 중이고 나머지 일행은 관광을 마치고 몽골로 돌아갔습니다. 한라산에서 정해진 탐방로를 벗어나 입산하거나 지정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불법으로 야영하는 등 불법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소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4월 15일 해제된 이후 최근까지 불법 행위자 64명을 적발했습니다. 불법 행위 유형별로는 무단 입산한 경우가 26명, 불법 야영자가 25명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리소는 주요 지점에 단속 요원을 배치해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호테우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 세워진 이동식 주택 카라반. 내부엔 화장실과 수도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일반 숙소처럼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수습객을 위한 위생용품과 가재도구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22일 카라반을 이용해 불법 숙박 영업을 해온 40대 남성 A씨가 제주자치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자치경찰은 A씨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도로변에 카라반 두 대를 고정 주차한 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식 캠핑장 외에 이처럼 공공장소에서 카라반을 이용해 불법 숙박 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고 자치경찰은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A씨는 영업행위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자치경찰은 A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후 입건해 여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 알아봤습니다.